요즘에 나도 이제 취재를 했죠. 기자회견도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당원들한테 뭐 네. 강하게 호소도 하고 했는데 그보다 본인은 훨씬 더 격앙돼 있어요. 네. 지금 저 이재명 대표의 최고위원 선거 개입에 대해서 상당히 열받아 있고 이제 기자들하고 광주 경선 끝나고 했던 얘기들 네. 그러니까 이게 정보 보고 형태로 좀 돌았는데 내용 제가 좀 봤어요. 언론사 다 돌았죠. 뭐. 내가 걱정이 돼가지고 전화를 했어. 네. 아 형 이렇게 세게 얘기했더니 그럼 더 떨어질 것 같은데. 아니 내가 없는 말 한 것도 아니다. 첫 번째. 네. 두 번째로 다섯 명 안에만 들어가면 되잖아. 오. 세 번째로 이게 아주 의미심장한데 만장일치제야 최고위원회. 야 이거 뭐야? 어? 최고위원회 만장일치제야. 네. 두고 그러니까 봐 내가 들어가면 역시... 어떻게 하는지. 네. 아 그게 정보도 썼네. 소위 말하는 그 이제 돌아다니는 정보 보고 내용에 보면 굉장히 수위 높은 얘기들이 나오는데 하나만 얘기를 하면 네. 그 중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조그마한 비판도 못 참는다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그 행정가 출신이라서 그렇다. 예. 제왕적인 권한을 행사하다가 그런 사람들 대통령 되면 안 된다. 표본이 윤석열이다. 근데 야, 이거 뭡니까? 최고위원회 두세 명 자기 사람 넣어가지고 소꿉놀이 하면 예. 또 3% 차로 진다. 대통령 못 된다. 예.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야 이게 세구나. 5등 안에 들어서 이재명 끝까지 내가 견제하겠다. 제 느낌에 1등은 포기한 것 같아. 아 이거 흥미진진한 대목이네. 역시 정봉주스러운 거예요. 이게. 아. 저는 이제 말씀하신 것들이 본인의 안에 있던 것들이 그 화를 통해서 드러난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머릿속에 갖고는 있었어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강을 세웠던 분은 아니잖아요. 이번에 공천 과정에서도 그렇고. 근데 이거를 하다 보니까 내가 봐서는 나중에 이재명 대표 하는 거 봐서 도와주려고 했는데 이거 안 되겠네. 나를 이렇게 수박으로 만들어. 지금. 나 그래서 저를 비판하고 욕하는 사람들은 물어보고 싶어요. 아니 오프라인에 얼굴을 좀 내놨으면 좋겠어요. 당신의 목표가 도대체 뭐냐? 아니 나를 끌어내서 뭐를 원하냐 도대체? 김민석 1등 해라 그럼. 한준호 2등 3등 해라. 2020년 경선 그 국회의원 컷오프 될 때 2024년 컷오프 될 때 그냥 저만의 음모론이라고 하고 그냥 끝낼게요. 저 쳐내려고 했던 사람이 누군지 제가 몇몇이 이름도 다 압니다. 그분들 586 기득권 세력들이에요. 정봉주 들어오면 싸우자고 하고 정봉주 들어오면 뭐 하자고 하니까 정봉주 불편해서 평생 저 견제하면서 다닌 사람들 있습니다. 제가 그 얘기 안 하잖아요. 그냥 감수했잖아요. 지금도 감수 24년에 공천 바꾸도 뺏겼는데 그거요? 자연스러운 과정 아닙니다. 근데 제가 안 하잖아요 얘기를. 그냥 제 마음에 덮어놓고 무덤까지 가지고 가는 얘기입니다. 그런 걸 다 끄집어내갖고 정봉주가 불안한 사람이라 그래요. 내가 뭘 그렇게 불안하니? 진짜 욕 튀어나와요. 제 전투력을 왜 이렇게 금이 가게 만들어요? 그분들은 누구 편이에요? 윤석열 편인가요? 윤석열 편인데 민주당 편인 척하고 들어와서 저를 이렇게 까고 있나요? 진짜 민주당 지지자들이라고 한다면 김민석 1등 만들기를 원한다면 이재명 대표 후보를 그렇게 원한다면 이렇게 하면 당의 힘이 안 모여요. 민주당 집권 못합니다. 민주당 집권 못합니다. 민주당 집권 못합니다. 정봉주 한없이 얼루 보이죠? 여러분들 언제부터 갑이었다고 그렇게 갑질해야 됩니까? 저에 대해서 모략하고 음해하고 저를 지정잡백 쓰레기로 취급하고 난 당신들 안 볼 거야. 당신들 이번 선거 기간 중에 한 거 보면 짐승만도 못한 짓을 하더라. 한번 만나면 죽여버려 이제. 이 X X. 너 형이 엄숙히 경고한다. 나한테 걸리면 빗마저도 중상이야. 너 전국 40개 교도소 통일된 조폭이 다 내 나와버려. 까불지만.